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7월 23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죠. 우후.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난 할 수 있다. 우후. 자, 전일 미국 시장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07% 상승, 나스닥 0.71% 상승 마감, 반도체 지수 1.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독일 0.24% 상승, 유럽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으로 조정 마치고 반등하는 모습. 자, 그에 비하면 중국 상해 지수는 1.27% 하락으로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이고요. 니케이는 0.23으로 그만그만한 상황입니다. 자, 뭐 뉴스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전화 통화로 인해서 또 뭐 좀 좋은 접점 찾아가고 있다, 그런 뉴스들 때문에 안도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자, 팡으로 대변되는 기술주들이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 다 차치하고요, 모르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계속 이야기하면 뭐 반복만 될 정도인데, 그래도 한번 잠깐 짚어보자면요, 유럽하고도 미국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에어버스라고 항공업체에 불법 보조금 준 거 아니냐를 빌미로 서로 밀고 땡기기 하고 있고, 프랑스는 IT 공용기업들, 미국 IT 공용기업들이 본사가 뭐 아일랜드 이런 데 있다는 이유로, 유럽의 본토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금 안 내는 거 못 보고 있겠다 해서 디지털 과세 3% 법안 통과. 와인 먹이겠다, 청바지, 술, 그 다음에 뭐 오토바이 이런 데 서로 주고 원투펀치 주고받겠다, 이런 것 때문에 EU와도 크게 좋은 사이 아니고요. 중국과는 당연히 지금 아직도 분쟁 중이고, 자, 이란하고는 서로 드론 한 대씩 격추하고, 이란이 영국 유조선 억류하고 있고, 그래서 긴장감 있고. 자,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면 북한과 미국이 서로 좋은 서신을 주고받았다고도 하면서, 또 다른 뉴스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화웨이가 북한의 3G 네트워크 구축할 때 불법으로 관여했다, 그런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뭐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미국 관계에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부분이 없고요. 자, 일본과 우리나라도 지금 WTO에 우리나라가 제소를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3건의 위반이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이건 명백한 위반이다 라고 주장할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 WTO에 서 발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그런 정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상만사님 반갑고요. 자, 그래서 딴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지수 양호입니다. 21선 깨지 않고 있고, 다우존스 양호. 그 다음에 나스닥은 전일 음봉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긴장했는데 대본에 반등 나오니까 양호. 자, 반도체 지수는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양호입니다.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영국에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24일날 아마 여왕한테 사직서 제출한다고 알고 있어요. 퇴임합니다. 자, 브렉시트 문제도 좀 있고요. 자, 여기서 먼저 조금 독일은, 유럽은 좀 조정받은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지지해야 될 선에서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전히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하 기조 어느 정도 있고, 경기 부양하겠다는 기조가 있으니까 추세가 아직까지 완전 무너지진 않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크게 당장 위험한 건 없는데, 이제 중국이 좀 문제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타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주가가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눌렸다가도 여기 안 무너지고 올라타고 쭉쭉쭉쭉 이렇게 해야 상승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쭉쭉쭉쭉 가다가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당한 저항권 역할을 할 겁니다. 잘 못 넘어가고 있죠.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죠? 자, 우리나라 시장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일 우리나라가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조정권이라는 거. 방송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솔라우님, 짱님 어서 오시고. 방송에서 들었다. 방송하기 전에 미리 어저께 그리고 일요일 죄송합니다. 이전 방송에서 조정권에 왔다. 다만 아,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건데 가볍게 조정받으면 좋겠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그래서 중국은 오늘 밑으로 강하게 더 쳐져버리면 좀 곤란하고 지금 화웨이 또 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또 한 방 때리는데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그죠? 자, 착환판입니까? 중국판 나스닥 어저께 첫 번째 거래 뭐 매우 양호했다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와야 됩니다. 10시 반에 개장되는 중국 상황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에 비하면 니케이는 수출 안 좋다는 지표 때문에 확 2% 가까이 빠졌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2% 가깝게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이것은 위로 갈 가능성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밑으로 확 쳐지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나 죽지 않겠어 하고 탁 들어올렸다 이거죠.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국도 이러한 상황이 나와줘야 돼요. 자, 환율은 1170원에서 118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크게 나쁜 거 없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코스피에서 매수세 들어오는 건 좋으나 코스닥에는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일부 IT,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되는 차별화 보인다. 닥터K는 삼성전자 갖고 있거든요. 소외 안 된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IT 전기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할 거며 그것이 시장을 견인할 거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저항권에서 가볍게 전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적당히 조정받았으니까 만족합니다. 오늘도 이 정도 상황이면 만족할게요. 더 밑으로는 월선 깨지만 않으면 만족할게요. 조정받아야 되거든요. 올라가면 벨이 굿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682, 20일 인근까지 조금 열려있으니까 그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급이 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방송시간 10분 땡긴거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10분 땡겼습니다. 땡겼단 말이 어떻게 표현되죠? 어쨌든 8시 50분부터 방송합니다. 45분 정도의 방송 미리 오픈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10분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10분 전에 시작하니까 깔끔하네요. 뭐 그냥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렇죠? 자, 양대시장 0.12, 0.16% 상승 출발. LG전자 플러스, 삼성전자 플러스, 나머지 그만. 야, 경롱이 오늘 좀 제법 크게 오르네요. 서신 주고받았다. 그 영향입니까? 강하게 오르네요. 삼성전자 47,000원이 강력한 저항권인데 이거 뛰어넘지 싶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시그널 채시하고 케어해드리는 풀타임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실시간 방송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검증해 보시고 믿을만 하다 하시면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험난한 주식시장,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실 때 코치 한 명 정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표 선수들도, 국가대표 선수도 코치의 코치를 받습니다. 그죠? 그거 하나 생각해 보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자신이 플레이하다 보면 자신을 잘 못 돌이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겁니다. 옆에서 봐주는 사람. 그래서 동작이 이거는 뭐 좀 그렇다. 이거는 괜찮으니까 더 어떻게 해라. 그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외국인은 좀처럼 코스피에서 멈출 줄 모릅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사봐야 그죠? 본인들은 피부에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 IT 전기전자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차별화 나온다 했으니까 아침 계속 기침만 해. 죄송합니다. LG전자가 전일 외국인 좀 틀었고요. 대우조선 해양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심 있는 종목이고 삼성전자 전일 외국인 대량 매수세 들어왔어요. 위로 뚫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전 생각합니다. 중장기로 삼성전자 매수 포인트 나왔다고 방송도 올려놨지 않습니까? 주식 기초강의 190회로 중장기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손색이 없어요. 천천히 가져가도 별 무리 없다. 카카오도 뭐 양호. 그죠? 엔시 소프트도 양호. 셀트리온. 여기 저점 18만원 깨면 곤란합니다. 18만원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밑을 잘 안 밀려야 19만 4천원까지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외국인 매도세 좀 나옵니다.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SDI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 양호. 삼지전자 올라가면 no problem. 경롱 올라갔다 또 튕겨 내려오고 있고. 자, 자동차가 전일 현대차가 7분기 만에 1조 영업이익 달성했다 했는데 시원찮아요. 지금 현재 약간 시원찮습니다. 강력한 우상향 슬슬슬슬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5G 휴대폰 부품. 5G가 조금 주춤주춤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죠?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 자, 휴대폰 관련. 하나만 고백할까요? 방송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침에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냥 방송이 자꾸 하기 싫어져요. 그죠?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하고 싶으면 누가 뭐라 해도 때리 죽인다 해도 하고요. 하기 싫어지면 누가 엉망걸음 주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하기 싫어집니다. 자꾸. 유료방은 카톡방이거든요. 제 의무 다 하는 거 제가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카톡으로 날려드리면 되는데 방송이 하기 싫어져요. 자꾸.
자, 오늘도 여전히 IT 정의전자. 야, 하이닉스가 죽여. 하이닉스 초강세고. 자, 닥터K가 체크해보고 있는 6개 IT 종목은 다 뻘겋구요. 자, 자동차 약간 약세. 그리고, 조선주 약간 약세. 오늘 오래간만에 건설주가 약간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그만. 그죠? 5G 휴대폰 비교적 강세, 남북 경협 좀 강세. 그 다음에 시스템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 강세. 자, 제약바이오는, 반반으로 나뉘는데, 바이오 시밀러 쪽 약세, 제약, 전통 제약주 쪽으로 강세. 보령제약 날라갑니다. 보령제약, 제가 꼭 집어가, 이거 괜찮다 했어요. 보령제약. 날라갑니다. 보이십니까? 그죠? 셀트리온보다 보령제약이 좋다고 노래 불렀어. 할라 딴거 관심 하나도 없고 보령제약 하나 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날라갑니다. 헬릭 스미스, 야, 이거 죽이네. 그래도 제 기준에는 아직 멀었어요. 우상향. 헬릭 스미스나 뭐 보령제약이나 그죠? 이게 더 낫지. 차트가. 그죠? 회사의 규모는 어떨지 몰라도. 여기 인근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했거든. 이제 윗꼬리 달고 이러면 끊어내야죠. 그죠? 강하게 갔으니까. 그리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자, 삼성전자도 5만원권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카카오도 여기 상단만 뚫으면 위로 강하게 갈수 있는 여건 충분히 돼 있고, SDI도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고, NC소프트는 위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려할 거 없어요. 셀트리온은 18만 원대 잘 지켜야 돼요. 안심할 수 없어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밑으로 더 처질 수 있어요. 최근에 외국계 매도 사살 넣어내요. 사살 정도가 좀 넘습니다. 제법. 그죠? 기관도 제법 넣고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그죠? 추세가 좋을 때 사랑하고, 이렇게 추세 좋을 때 사랑하고, 깨지면 버려야 돼요. 그죠? 못 버려가 고생한 거 닥터케이도 하나 있습니다. LG전자. 그죠? 이 반등하면 버릴 거예요. 저라고 어떻게 100% 다 맞추겠어요. 그죠? 7만원권은 지지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강하게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도 닥터K는 비교적 우량주를 건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원위치 있는 경우 상당히 있어요.
SK 델레코 SK 하이닉스도 손절하고 나왔습니다만 이런 걸 안 두드려 맞으려고 손절하고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어느 정도 위했습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유한양행도 옛날에 그랬고 뭐 등등등등 대웅제약도 그렇고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게 싫어서 손절하고 나와서 그랬지 나중에 보면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왜? 대형 우량주 괜찮은 지점에서 들어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간은 걸려도 나중에 회복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 그죠? 그것은 닥터케이하고 오래 했던 분들이 뭐 정인이 되겠죠. 뭔 소리 해. 안 올라온 것도 있어. 안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안 올라오네. 그죠? 현대건설이 참 뼈 아파요. 저한테는. 그죠? 하노이발. 하노이 발만 안 두드려 맞았으면 손실이 별로 없는데 이거 그냥 두드려 맞는 바람에 이것도 손실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 올라오네. 그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현대건설 별로입니다. 그런데 손절하고 난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안 던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던져 했는데 안 던지고 몇 개월입니까? 3, 4, 5, 6, 7 5개월 동안 그냥 손가락 빠느니 딴 데 들어가가지고 수익 나면 만회가 되는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붙들고 있는다고 무조건 올라온다면 붙들고 있죠. 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하자는 겁니다. 오늘도 커밍아웃 하네. 아, 저는 너무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 슬쩍 넘어가도 되는데 그죠? 성격이 그렇지 못합니다. 속이고 숨기고 아닌 척하고 이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봅니다만 그렇게 살랍니다. 아닌 척 더 좋은 척 척하기 싫어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살랍니다. 자 파트론 같은 것도 딱 포인트 넣은 거거든요. 여기 그죠? 오늘 살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러냐? 아니라고요. 그죠? 여기 딱 지지권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냥 살 수 있는 권역이었다 라고 말씀드릴게. 내가 사라고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죠? 다 살 수 있는 권역들에서 지지권에서 반등하고 있는 거 나옵니다. 보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탑스 이거 예전에 추천했던 건데 혹시나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상승하면 적당히 잘 청산하십시오. 대림산업도 안 죽죠. 그죠? 그죠? 신세계도 여기서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야 KMW 죽여 저거. 야 저걸 사야 되는데 기회를 안 주네. 자 포인트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거 안에서 해보시라니까 어디 밑으로 속된표에 쓸게 개 박살 난 게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포인트 나온 것들이 천지에 천지. 야,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 물론 이해는 다 되는데, 아니, 실적 좋게 놓았다 해도 밑으로 박살나고, 실적 안 좋게 놓았다 해도 밑으로 박살나고 하면 도대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어저께 우리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 좋게 나와도 박살나고, 실적 안 좋게 나와도 안 좋게 나와도 박살나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 저 별로 안 믿어요, 솔직히. 그냥 추세를 보면 이게 여기가 무너뜨려지면서 추세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죠? 안 좋은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기 위에서 벌써 팔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가 조금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강하게 이야기 안 하죠. 그죠? 다 팔고 나온 이유로 강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고려아연 같은 괜찮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삼성증권도 조금 애매한 위치라서 그렇지. 그죠? 조금 애매한 위치라서 그렇지. 일단 양호한 모습 맞아요. 질문했을 때 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죠? 추세 보고 그러는 겁니다. 추세 보고. 자, LG학도 나쁘지 않고 일단
SOL은 질문하셨던 분이 여기서 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눌려주면 추가 매수 이평선 인근에서 할 수 있고 안 깨지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적용한다면 매매 잘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외국인이 544억 들어옵니다. 자, 뭐 약간의 차이입니다만 코스피는 아직도 60일과 20일에 틀어막혀 있는 양상이고 코스닥은 이격이 있기 때문에 682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좀 더 세죠.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코스닥이 좀 더 셌고 오늘도 코스닥이 좀 더 세요. 그죠?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맞았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잘 좀 익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잘 갈 수 있다. 그렇다 만약에 어제 오늘 만약에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면 그죠? 가능하면 코스닥 우량주로 들어가는 게 하루 이틀은 더 낫다 이겁니다. 하루 이틀은. 자, 이제 비슷한 권역에 딱 온다면 코스피가 그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코스피가 더 좋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관이 배신 때리던 거 딱 멈추고 외국인하고 같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위로 빵 띄우면 이제 코스피가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자, 훨씬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요소는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이 꼬랑지 확 내리는 거, 미국이 중재에 들어가서 알았다. 상당히 바로 꼬랑지 내리기 힘들겠습니다만 알았다.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에 데미지 있다니 우리가 그럼 좀 더 한번 고려해 볼게 이러면서 슬쩍 꼬랑지 내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방이었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건 좀 그런 거 같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하지 않겠다 라는 발언이라든지 그죠? 미국이 압박이 들어가든 어쨌든 해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위로 한 단계 더 치고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잘 가고 있고요. LG전자도 반등하고 있고 대우전 조선해양은 걱정 안 합니다. 앞에 보면 빠지는 척 하다가 훅 들어올리고 많이 합니다. 이거는 외국인 계속 관심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런 흐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여기 고점 부위라서 탄탄하게 받쳐놓고 그냥 딱 눈치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빵 뚫을 겁니다. 갑자기 빵 뚫으면서 가면 못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들어가 있어. 여기에서. 그죠? 뭐 이상한 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일 딱 인접한 지점에서 들어가지. 그죠? 삼성전자도 뭐 퍼펙트하게 들어가 있고요. 참 남북 경협은 희말이 없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희말이 없습니다. 자, 특별하게 지금 체크할 거 없고요. 그냥 보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저는 상당히 힘을 잃었어요. 다른 힘이 아니라 방송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떨어져요. 제 잘못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시청률도 저조하고요. 방송 같지도 않은 방송 보면 비교한다는 게 그래서 참 안 좋은 건데
초에 엄청나게 나 있고 이런 거 보면 좀 자괴감이 듭니다. 그죠? 열심히 이렇게 해도 봐주시지도 않은데 제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아, 너무 좋으니까 해주세요. 이 내용 말고. 예를 들면, 뭐 방송 내용이 너무 길다. 아니면 맨날 같은 것만 한다. 뭐 등등등 이런 내용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19분 계시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로, 할 만하면 참고로 할 테고, 남겨달라는데도 안 남겨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냥. 그죠? 아, 현대차 3% 빠져. 야, 이거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영업 실적도 잘 나왔다고. 그죠? 나왔는데 왜 3% 빠져야 됩니까? 한번 봅시다. 뉴스는 좋은 것만 나오구만. 주가는 빠집니다. 여기 무너지는 순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 들으면 어떨란가 모르겠는데, 그죠? 기아차 다 팔고 여기서 다 샀다 그랬거든요. 기아차 판 거를. 놓으라 그랬어, 분명히. 그죠? 기아차 판건 잘했는데, 이거 떨어지는 칼날 받으셨네. 하루 이틀 좋았는데, 무너지잖아. 그럼 여기 위에 올라가면, 야, 닥터케이가 그 별로였다 했으면 여기 저항권이라는 거 뻔히 나오잖아요? 줄여나가고, 밀리면 줄여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했을까? 싶지 않습니다. 했을까? 분명히 별로라 그랬습니다. 방송에서. 야간 방송에서. 기아차 판건 잘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칼날, 기아차 판거다 샀다 그랬어. 별로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빠져요. 닥터케이가 별로라면 별로인 경우 많아요. 정말입니다. 왜? 추세가 무너졌는데 이걸 산다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 로즈님, 시리님. 점점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2년 한 6개월째 무료 방송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잘못도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뭐 인기 좋고 조회수 많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유를 잘못 찾겠으니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조회수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하루에 1000조회 정도는 나왔는데, 조회수 많다고 제가, 저한테 뭐 크게 득 되겠습니까? 광고 1000원, 2000원 벌고 있는데, 조회수 많은, 지금 조회수가 한 500조회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400에서 500인데, 조회수 1000조회 돼봐 4000원 벌어요. 제가 그거 벌고자, 2000원 더 벌고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봐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자괴감 들어요, 자괴감이. 저는 방송할 때 실렁실렁 안 하거든요.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방송을 탁 올려놨는데, 100명도 안 봐요. 그죠? 100명도 안 보십니다. 뭐하러 제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밤새도록 뒤척였어요, 솔직히. 아침에 채팅 날리려고 그랬습니다. 방송 접는다고. 정말입니다. 근데, 어느 분이, 아침 출근하면서 다른 분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방송 참여하시고 하는 분들 계세요. 아침 출근하면서 방송 봅니다. 했길래 마음이 또 살짝 흔들려가지고 사실 오늘 아침에 하는 겁니다. 왜? 아휴,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면서 요새 쭈니도 세계식 발언하니까 열심히 세계식 보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10분 미만이라서 그렇죠. 그런 분이 10분 미만이라서 그렇죠. 자, 갭 상승에서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던져야 돼요. 던지고 다시 여기서 사기엔 좀 그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밀리면 차익 실현. 끝내야 됩니다. 이런 거 들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매도 기법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낙폭과 되니까 지금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반등 넘으면 던진다 그랬습니다. 기다릴 거예요, 좀 더. 그죠? 시장이 만약에 극적으로 강한 상승세 보인다면 손실폭 대폭 줄일 수 있고, 그죠? 나머지에서 추가 수익 나서 손실 없이 누적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걱정도 안 해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왜? 기관에 여기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그죠? 자, 슬슬 외국인이 또 LG전자는 슬슬 담아요. 영철, LG전자 가지고 있지? 좀 더 들어가, 75,000까지. 자, 골고루 포트폴리오 추천하는 거 골고루 샀다면 나쁠 거 없어요. 삼성전자 여기 매수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갑니다. 5만원권까지 노려보겠다 생각합니다. 5만원까지 47,700원 47,000원 여기 라인이 상당히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여기를 뚫는 순간 5만원 갈 수 있어요. 직장인들 중장기 추천주라 했습니다. 중장기 추천주. 외국인 미친 듯이 들어와요.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뭐하러 던질 겁니까? 그죠? 그냥 가만 들어갑니다, 그냥. 직장인들, 이런 거 사놓고 그냥 일하면 돼요. 그죠? 시장 좋아지면 저기 위에 가 있을 겁니다. 시장 좋아지면. 그죠? 카카오, 이거 뚫으면 위로 간다 그랬어요. 뚫으려고 폼 잡고 있어요. 외국인 들어옵니다. 기관 요즘에 며칠 배신 때렸는데 기관에 운 양껏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뚫으면 위로 갑니다. 자, 틀린 거 하나 있어. 나머지 퍼펙트 앤 소프트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노 프라블럼. 그죠? 셀트리온 위로 못 날아가고 있습니다. 힘 없어요. 좋으려면 186,000원 여기서 위로 강하게 갔었어야 돼. 근데 힘없이 처지죠? 19만원도 1차적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테스트해야 된다. 밑으로 처지면 더 안 좋아요. 바이오 별로 안 좋다 그랬습니다, 저는. 삼성 SDI. No problem. 삼지전자. No problem. 올라가면 13,000원에서 13,500원 갈 수 있다. 이야기했고. No problem. 자, 단타 치려면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좀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와, 메지온. 이건 뭐야? 날아가네요. 날아가도 이런 거 저는 별로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 좋아 보입니까? 미친 듯이 빠지다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게 뭡니까? 안정적으로 가야지. 장미님, 좀 말씀해 주시네. 와우, 20일, 60일 뚫을 기세입니다. 외국인이 미쳤어요. 778억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3천억, 4천억도 들어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죠?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세가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쫙, 어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쫙 사들어옵니다. 그죠? 와우, 위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좀 가자. 좀 가자. 그래야, 우리, 팀 K 인원들도 돈 좀 벌고, 그죠? 시청자들도 돈 좀 벌고, 그죠? 그래야, 마음 고생도 좀 덜하고 할 거 아닙니까? 투자라고, 주식 투자라고 하는데 맨날, 그죠? 주식 시장이 개판이 돼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마음 고생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데 이러면서 저도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죠? 와, 강하게 갑니다. 자, 거기에는 뭐가 뒷받침되고 있다?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고 있다. 그 프로그램 매수세 안에 뭐가 들어오고 있다? 그건 봐야 됩니다만 비차익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다. 지금은 코스피 600억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110억 매도 넣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의 외국인이 던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죠? 자, 차익 비차익 한번 볼게요. 잠깐. 오늘도 비차익으로 600억 들어오고 있다. 그죠? 차익은 제로 정도. 비차익은 현물만 가지고 움직이는 프로그램. 차익은 현선물 차익을 이용해서 같이 연동되는 프로그램. 비차익은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들어오는데 어디 위주로 많이 들어온다? 어디 위주로 많이 들어온다? 이쪽 위주로 많이 들어온다.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미쳐가지고 날아갑니다. 야, 하이닉스 죽이네 진짜. 와, 우리는 삼성전자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못 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눌려줘야 더 완벽한 타이밍이 나오는 건데 와, 하이닉스 대박이야. 야, 참.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 외국인이 강하게 코스피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저항권인 20일, 60일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700 얼마인데 820억입니다. 계속 사들어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올 수 있는 권역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비교적 높은 권역이거든요. 1200원대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1180원도 높은 권역입니다. 밑으로 쳐져버리게 되면 환차익 생기는 겁니다. 일타쌍피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호재로 반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실 호재거든요.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호재로 인식을 못하는 듯 하고 있으나 메이저들은 금리 인하 0.2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상승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미국이 이번에 또 금리 인하 예정되어 있고 거의 추가로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번에 0.50을 안 내려서 그렇지. 그렇다면 시장은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메이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해보죠. 자, 다우 선물 0.08, 나스닥 선물 0.14 상승. 자, 양호. 장중에 이거 계속 체크하십시오. 그죠? 체크하시고, 10시 반에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초 안 쳐야 돼요. 중국하고 뭐 아까 조금 좋은 뉘앙스의 내용도 있으니, 중국도 반등 한번 강하게 넣은다면 베리굿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다면 방송 내용 좋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날렸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또 날려주십시오. 그죠? 광고 2,000원도 못 벌어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 주식 쌍초 탈출 팁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빠이빠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